잔다에서는 조금 좀 밝은 표정으로 난 오늘도 이렇게 청춘이란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가르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아주 그 저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있게 배우고 그냥 청춘이란다 이게 아니라 네. 아시겠죠? 네. 네. 아니, 선생님. 대답도 잘하셨죠. 그럼 이제 세월도 나를 기억하는구나. 뭐 똑같은 게 음절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와서는 겸손한 듯 하지만 사랑도 하고 싶어. 겸손한 듯 하지만 사랑도 하고 싶다는 이 가사는 정말 수줍음도 타고 이제 나이 들면 그렇잖아요. 여성분 할머니라고 무슨 사람이세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남자들도 사실 나이가 들으면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보다 여성 호르몬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여성스러워진다고 할아버지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그래서 겸손을 떨어봐요. 계속 웃으면서 겸손한 듯 하지만 사랑도 하고 싶어. 또 사랑도 하고 싶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껴안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젊음이에요. 그죠? 겸손한 듯 하는 거는 이거 수줍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정말 이것도 사랑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사가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청춘이다 이거예요. 예. 이 가사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하시면 노래를 아리키고 그러면 노래 부르시는 분도 굉장히 빨리 익히실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주세요. 미안합니다. 제 조수님 자 거기까지는 여러분 구분하시죠. 난 오늘도 이렇게 청춘이란다. 세월도 겸손한 듯 하지만 사랑도 하고 싶어.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여기야.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예,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금방 떠오르실 거예요. 여기가 괜찮아. 겸손한 듯 하지만 사랑도 하고 싶어. 되게 웃으시네. 그렇게 좋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청춘이니까 요거 이제 1절 부분인데 이제 사비 부분에 가서는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사비 부분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또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사비 부분 한번 들어주세요. 예전처럼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노래하고 춤도 추면서 나를 떠난 첫사랑의 뒷얘기도 하고 영화처럼 즐거운 인생. 자, 또요. 자, 싸움이 그게 굉장히 이게 클라이막스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다 저 공감할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 친구들과 여자분들이 특히 수다도 떨고, 떠시는 얘기, 커피 한잔하고. 요즘들은 모임들 많이 갔잖아요. 그죠? 낮에도 보고, 저녁도 보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노래하고, 춤도 추면서, 나를 떠난 첫사랑 살고 계시죠? 아직 알고 계시죠? 네. 첫사랑하고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 30도 많이. 하나도 없어. 저도 없어. 그러니까 첫사랑의 그 추억, 그런 추억을 생각해서 노랫말이 됐는데 첫사랑의 그 뒷얘기, 원래 이 가사 처음 받았을 때는 뒷얘기보다는 뒷담화라고 했어요. 담화. 네, 담화. 말을 어떻게 그래요? 그걸로 해보세요. 뒷담화. 근데 뒷담화인데 우리나라 발음은 이 저
담아. 그러니까 담아가 돼. 뒷담아. 하는 거 맞은 거. 그러니까 첫사랑으로 어떻게 뒷담화를 해. 그러니까 뒷담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잘못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그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뒷담화를 빼고 뒷얘기라고 했어요. 조금 안 붙기는 해도 자꾸 이제 노래 해보시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뒷얘기도 하고 영화처럼 즐거운 인생같이 살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가사가 그냥 뭐랄까 깨끗해요. 그냥 깨끗한 그런 가사고 뭐 이렇게 팍 들어오거나 이런 가사는 아니지만 그냥 즐겁게 사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사람들의 노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한번 참 한번 할게요. 이들처럼 한번 싸우고 보내세요. 그 2절에는 이제 수다보다는 술 한 잔. 예, 남자분들 저 술 한 잔. 예전처럼 친구들과 수다 떨고 노래하고 춤도 추면서 나를 떠난 첫사랑의 뒷얘기도 하고 뒷면 뒤에 노래말이나 이건 뭐 그냥 괜찮죠. 그냥 이 가사로 그냥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너 노래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도 하루가 또 가지만 내일은 다시 태양이 뜬다는 거. 태양이 뜬다는 거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니까 저 그렇게 꼭 가르쳐 주시고 여기 노래하면서 그 제가 저는 사실 이렇게 오늘도 꺾었어요. 저는 사실 꺾었는데 그냥 아마추어 분들은 그걸 꺾으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꺾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가리키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예예. 예. 근데 제가 노래 부를 때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저는 꺾었어요. 워낙 꺾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일단 오늘도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죠. 저는 그렇게 불렀지만 예, 그냥 오늘도 하루가 또 가지만 내일은 다시 태양이 뜬다 이렇게 가서 태양 할 때는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냥 나 건장한 거를 좀 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부르시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1절과 2절을 할 때 제 목소리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목소리로 해야 되겠고 시로 좀 고쳐서 여자분들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저는 그걸 로우톤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해할게요.
번째 예배예요. 그 작별을 보면 문제 아무 자 힘을 다하시겠어요. 가르치실 때도 상당히 리듬을 가르치잖아요. 아름다운